안녕하십니까. 장생현 가곡교실입니다. 네, 장생현 가곡교실은 이야기가 있는 가곡교실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임성천 씨 정덕기 작곡, 사나사나 한라사나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아주 참 아름다운 곡이죠. 네, 이 곡은 2001년 8월에 작곡된 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은 천안에서 열린 전국 체전 문화 행사의 하나로 작곡되어서 처음으로 천안 시립합창단에 의해서 연주되고 음반으로 제작된 가곡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곡의 작곡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덕기 작곡가가 우리나라의 명산 중에서 유명한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백두산은 이미 백두여 천지여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네, 금강산은 최영섭 선생의 그리운 금강산이 유명하죠. 대한민국 사람은 이 가곡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가사를 임성천 시인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성천 시인은 네 편의 가사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라라는 의미는 네, 이제 은하수에 닿을 만큼 높은 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하면은 한라산이고 한라산 하면은 곧 제주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육지하고 자연 환경이 너무 달라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여행을 하면서 감동을 가는 곳마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생화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오름이 생각이 나고 또 유채꽃이 참 만발해서 굉장히 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파도, 이 바다 물결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시인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섬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가 이 한라산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하라는 기원도 함께 담고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성천 씨 사나사나 한라사나 이 시를 먼저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나사나 한라사나 저 남쪽 제주섬 미리내를 끌어담을 저 푸른 한라산은 360 오름을 꿈속에 안고 비바람 견디며 살아왔네. 유채꽃 피고 산새들 날면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곳. 이 나라 이 땅의 끝에서 결여와 더불어 살아왔네. 사나사나 한라사나, 사나사나 우리의 한라사나. 결여의 마음 속에, 결여의 숨결 속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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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어라. 저 바다 제주섬 백록담을 고이 담은 저 물빛 한라산은 푸른 바다 물결을 마음에 담고 눈보라 헤치며 살아왔네. 하얀 눈 오고 흰 물결 치면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곳. 한반도 이 바다 끝에서 나라를 지키며 이어왔네.
산하산하 한라산하 산하산하 제주의 한라산하 결의의 마음속에 결의의 역사 속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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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를 읽어보니까 제주의 그 풍경이 상상이 되면서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섬, 참 보물 같은 그런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참 제주도가 있고 제주에 또 한라산이 있다는 것, 우리 민족의 자랑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자연을 잘 보호해서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즐기게 되는 아름다운 자유의 섬, 평화의 섬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영원성, 또 제주도의 풍경과 정서, 또 한라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곡과 관련해서 이 곡을 작곡한 정덕희 교수의 작곡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입니다. 12시에 영화도 그렇고 무슨 일이 꼭 일어나지요. 제1동포 김홍재 지휘자의 특집 프로그램을 KBS를 통해 보다가 임진강이라는 곡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와 같은 곡을 써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그 감동을 갖고 밤 이제 야밤이죠. 1시경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을 세우고 아침 7시경에 독창곡, 합창곡, 오케스트라 곡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작곡가들이 이제 갑자기 영감이 이렇게 밀려오면은 그때 명작, 명곡이 탄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위대한 음악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악상이 떠올라서 명곡을 많이 남긴 예가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한라산 하면은 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산하를 아름다운 산하를 노래한 이런 곡들을 사실은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또 이런 노래를 함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성천 씨의 정덕기 작곡 산하산하 한라산하 이 곡을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